자,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유, 그나저나 진짜 목요일인 줄 알았대요. 아유, 우리가 목요일 같은 화요일이요. 네. 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계 최대 원유 ETF가 WTI 6월물을 네. 6월 인도분을 처분하기로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유가가 크게 또 내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유가에 관련된 상품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네. 뭐 괴리율 얘기도 나오고 또 왜 그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6월물을 편입을 안 했냐, 혹은 또 뭐 HTS에서는 왜 네. 마이너스 입력이 안 마이너스 되냐. 입력이 안 되냐 그래서 모든 게 다 유가로 지금. 네. 근데 어제 유가 폭 나가 했거든요. 25% 이상 빠졌는데. 25%. 네. 장중에 12불 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투자하시는 것 중에 USO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운용사가 USCF라는 데인데 어제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27일 현지 시각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WTI 이제에 연동하는 이제 ETF니까 네네. 뭔가 이 안에 ETF 안에 펀드 안에 무슨 상품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WTI 6월 인도분을 앞으로 나흘 동안에 모두 매도한다. 모두. 예, 네, 모두 매도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뭐 당연히 빠지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모두 매도를 왜 하냐면 야, 이건 뭐 재고는 소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만큼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또 5월물 같은 현상이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어차피 WTI는 쿠싱 지역으로 가서 뭐 이게 그 저 저장고에 비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 저장고 없다니까. 그 이제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21일이 또 5월 21일 되면 또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훌쩍도 5월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또 긴장해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포트 안에 있는 6월 인도분을 우리가 다 하루에 다 팔면 또 충격일 수가 있으니까 네. 워낙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흘 동안에 다 매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장은 당연히 빠지죠.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저장고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큰 손이 이제 또 거기서 6월물에서 이탈한다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USO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7월 인도분이 30%고요. 8, 9, 10, 12월 인도분이 각 15%. 그리고 내년 6월 인도분이 10% 이렇게 6월물을 다 청산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고 현재 6월 인도분이 US 포트폴리오지 2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아주 진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가하고 연동을 하려면 6월 인도분을 100%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USO도 얼마 전에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를 차지했는데 그나마도 다 정리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4월 23일 날 보면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니까 상장 자체가 이제 유지되기 힘들 정도니까 8대 1로 주식 병합을 한 적이 있어요. USO가. 그러니까 8주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주를 하면 이제 그 주에 본질 가치는 좀 한 주에 주당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장 유지도 하고 뭐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현재 그게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8대 1?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USO 한 주를 네. 한 8주를 병합을 해 가지고 한 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비상적인 조치를 한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네네. 어쨌든 유가 하락으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US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몇 퍼센트 빠지냐? 50% 이제 빠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게 원월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니까 이 낙폭이 좀 덜한 거겠죠. 만약에 네. 정말 5뉴월물로 다 돼 있었다면 이제 더 많은 이제 하락을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조치가 만약에 내일부터 유가가 급등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6월물부터 오르니까 6월물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런 조치들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대 USO 상장지수 펀드 원유 상장지수 펀드가 WTI 6월물을 다 팔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어제 유가 저도 저녁 밤에 좀 지켜봤습니다만
잠깐이나마 11불 80센트 정도까지 이제 빠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 중에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4불 때까지도 14불 언저리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2불 때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 반등 중이던 유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떻게 청취하시는지 오로지 유튜브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 팟빵 앱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지 투 앱 자사 앱을 네. 통해서도 역시 오디오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특히 이제 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는 것보다는 또 오디오로 들으시는 게 더 좋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해서 이 유가에 관련된 그 좀 방송을 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섭외 중에 있고 어제도 또 좀 어떤 분이 굉장히 좀 그 의미 있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분하고도 좀 섭외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 네. 어쨌든 나오는 대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또 이거 도대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네. 뭐 여러 의견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늘 뭐 그래 왔듯이요. 정면 돌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정면 돌파. 네. 아니, 정확하게 다뤄야죠 저희가. 정면 돌파. 네. 방송사들이 다. 아 좋았어요. 파이팅. 대충 이렇게 훑고 넘어갈 때. 아니, 대충 훑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그분들이 정면 돌파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잘 몰라요. 네. 아니, 또 그렇게 또. 아니 실제로. 아, 네. 네. 아니, 알기 어렵죠. 저도 몰랐는데 아니, 뭐. 우리도 사실 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 네네. 네. 네. 하여튼 저희는 가장 정확한. 그래도 정보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중국의 부자는 여러분 다 마윈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1위 부자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마화텅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이 뉴스를 왜 전해드리냐면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한번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부자의 순위를 보면은 사실 잘 나가는 기업 왜냐면 그 지분 뺏기 없거든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뭐 캐시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네. 사업만 한 사람들이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지형도를 보면은 아 중국에서 저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 어떤 산업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하지만 어쨌든 아 이 코로나 19가 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예, 마화텅 그러니까 텐센트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게임도 하고 뭐 위챗 그죠? 이거 운영하기도 하고 마라탕 아니고 마화텅입니다. 아, 채팅창 좀, 예. 좀 지켜주세요. 예. 예. 이 양반이 이제 저 최고의 갑부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마윈은 2위로 밀렸다 이런 건데 이 마화텅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약 57조 1천억 원 정도. 57조? 예. 그러니까 마윈은 얼마예요? 이게 마윈보다 한 4조, 5조 정도 더 많은 걸로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도 중국 부호 순위에서는 마윈이 마화텅 회장을 이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역전이 된 거죠. 그럼 왜냐? 이 바로 이제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와 네. 마화텅이 이끄는 이 텐센트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이 이제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텐센트는 주가가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텐센트? 예. 네. 네. 그래서 왜 올랐냐 보면 14억 중국인들을 하나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인 위챗이 있는데 이게 알리페이와 더불어서 양대 전자 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를 포함해서 네. 정말로 많은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뜬 게 건강코드라는 공공서비스와 연계를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다. 이 건강코드가 없으면은 공공장소에 갈 수가 없게 해놨는데 이 사실상 통행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코드를 이 위챗하고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 건강코드, 텐센트의 건강코드 이용자가 9억 명이나 된대요. 9억? 아니, 이게 뭐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이게 그죠? 이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을 해버리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뭘 사고 소비하고 그걸 떠나서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통행증.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텐센트가 뭐 우리 게임 하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게임 퍼블리셔 중에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네, 네, 네. 특히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산업도 코로나19 언택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에서 그런, 게임 많이 하죠. 아, 그렇죠. 네. 집이든 모바일이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작년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줌과 같은 다중 화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언택트라는 어떤 사회적인 조류, 세계적인 조류에 다 수혜를 보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야, 마윈 알리바바도 그 언택 수혜주 아니야? 그렇죠. 저 중국의 저거잖아. 아마존이잖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약간 악재가 있는 게 대주주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일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거든요. 이거 매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려워가지고 자구책 선정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수급상의 네, 악재가 네, 네.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래된 장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텐마오 최고 경영자인데 이 사람이 또 개인 스캔들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뻗어야 될 때 이 발목을 잡아버린 거지. 예, 그리고 3위가 어디냐 누구냐 예, 핀두 오두오?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 전자상거래 업체래요. 핀두오두오? 네. 거기 콜린 황 창업자 겸 CEO인데 이 사람 자기가 40이라는데 257억 달러. 이러면 한 30조 네. 되는 거죠. 아, 이 선수들은 뭐 대충 이렇게 한 뭐 몇십 조씩 되네. 네. 아, 40세라는데? 40세면 나보다 네. 동생이네. 나보다 동생이 아니라 한참 동생 아니에요? 아니 그냥 동생이죠. 뭘 또 한참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징둥닷컴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알리바바 징둥닷컴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모바일 앱 기반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 언택트의 전자상거래 네. 또 위챗 같은 어떤 예, 모바일 서비스 네. 그죠? 모바일 결제 게임 거. 예. 결제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만약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다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주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무슨 결제처럼 네. 이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것처럼 결제. 그러니까 이게 대세는 대세다. 중국의 부호 수지가 이렇게 지형도가 그 내부에서도 바뀔 정도지만 전반적으로 1, 2, 3위가 다 이런 쪽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여기에 무슨 철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동차 철강, 무슨 화학 이런 건데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네. 팡. 네? 최근에 잘 나가는 아마존, 넷플릭스, 네. 구글 요즘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근데 그런 축선상에서 이게 네. 하나의 조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제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은행주가 크게 올랐거든요. 어제요? 네. 막 십몇 프로씩 오르고 그랬어요. 왜? 아니 뭐 저가 매수. 아 조영준 센터에 나와서 우리 하나금융지도 쌉니다 그랬잖아 지난 주말에. 네, 바로 뭐. 오르더만. 물론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예. 내가 그거 주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방송 때 그랬잖아. 네. 제가 근무한 하나금융지도 안 망하거든요. 네. 정말 싸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십몇 프로 올라버리더라 어제. 아 금융주는 난 아니야. 아니 그런데 내가 금융주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메인 중심 축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물론 투자라는 건 역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이 중국의 부호 이 순위가 바뀌는 거. 그리고 바뀌어봐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네. 결국 뭐 부의 순위라는 게 네. 우리 사회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근데 마윈은 은퇴했잖아요. 은퇴해도 지분은 갖고 있으니까. 와, 그래도 2등이에요. 네. 아니 지분이 없는데 은퇴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은퇴했지.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중국의 네. 부자 1, 2위가 바뀌었다는 소식이고요. 아, 세 번째 소식은요. 뭐 기름 얘기가 또 나옵니다. SOIL이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입니까? 마이너스? 아 저는 저도 한 20여 년 동안 증시를 이렇게 저 운영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관찰자 역할하지만 네. SOIL 분기에 1조 원 영업 손실 난 건 생전 처음 봤네요. 네? 아니 덜 팔렸어도 아니 이 정도 돈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 4분기에 종전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대. 분기에 네. 이때 3,335억 원 손실이 나가지고 이때도 엄청 쇼크를 받았거든요. 네,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얼마가 손실이 한 1조 73억. 그러니까 거의 3배.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고가 됐던 게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도 SOIL이 감원을 하네요. 그죠? 아, SOIL 진짜 뭐 저 직원 연봉 1위잖아요. 항상 보면 맞아요, 연봉 1위거든. 네. 직원 평균 연봉 1위 항상. 예? 네? 네. 그런데 야, 여기가 감원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했는데
그럴 만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석유 제품 수요가 급감을 하니까 네네네. 예, 가격도 빠지고 판매량이 빠지니까 전에 왜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수요도 좀 주는 거 하고 가격도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재고 관련 손실이 7,210억이다 이런 거고 예, 정제마진 악화. 근데 이제 이번 때 처음 이제 정유업 에서는 SOL이 실적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 발표를 하면 정유 그 사사라고 하는데 현대오일뱅크 뭐 SK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한 4조 원 육박할 거다. 예. 네? 네. 아, 네. SOL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영업 그게 다 똑같은데 현대오일뱅크는 100% 똑같고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그 안에 네네네. 그 2차 전지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유 업계가 정말 어렵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7대 기관 산업 정부에서 뭐 지원한다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요의 감소는 마진 이런 걸 떠나서 장사가 좀 뭐 매출이 일어나야 그 중에서 뭐 마진이 얼마고 이걸 따지는데 네. 매출 자체가 우리 석유류 수출이 전체 수출의 3위입니다. 네. 한때 1위였어요. 석유류. 그러니까 석유류라는 게 뭐예요? 정제해갖고. 네, 정제해가지고 원유해가지고 여천이나 울산에 쭉 넣으면 일관적 공정에 뜨면은 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가솔린도 나오고 뭐 디젤도 나오고 네. 뭐 등유도 나오고 그거 실어다 다시 파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3위를 업종으로 3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봉쇄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큰 손실, 분기에 1조가 넘는 손실을 봤다. 어닝 쇼크죠.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분기당 뭐 몇천원씩 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죠. 그럼 뭐 됐지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네. 아니 뭐 많이 나왔을 때. 근데 이게 SOL이 이렇게 적자가 났는 난 진짜 쇼크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분기에 SOL 같은 큰 좋은 회사가. 예. 그러니까 아람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가 아람코 대주주거든. 대주주가 아람코. 아 SOL이 대주주가 아람코예요? 네. 아람코 힘들지 지금. 아. 그것도 상장은 해놨지. 네네네. 아유 우리 살만 참. 빈 살만. 네. 맨날 악수를 넣어요. 자.